고추 노지 포장입니다. 4월 말 5월 초에 정식을 했고요. 지금 시기는 이제 초고추가 많이 컸거든요. 지금 시기에는 장마 전에 탄저병 예방과 담배 나방, 그리고 꽃노랑 총체벌레라든가 진딧물까지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진딧물과 총체벌레 같은 경우에는 한라병, 바이러스병을 옮기고요. 그리고 담배 나방 같은 경우에는 고추를 구멍 뚫고 안에서 먹기 때문에 발을 다 못쓰게 만듭니다. 탄저병은 과 자체가 지금 탄저병이 오면 다 까맣게 타는 그런 증상 때문에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요 네 가지 방제를 잘 해주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장마 전에 소나기가 많이 내려서 수분 스트레스가 많이 없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때 뿌리가 좋지 않아서 수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상담 오는 내용도 입이 옅게 되거나 좀 오그라드는 그런 증상이 보이는데, 보통은 뿌리 쪽에 생육이 좋지 못해서 수분을 많이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생기는 생리적인 장애가 더 많았습니다. 오히려 탄저병이라든가 아직 담배나방은 많이 상담이 오지 않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7월달부터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추 탄저병과 담배나방 사진입니다. 고추 사진을 보시면 좌측 하단에 탄저병이 걸린 고추와 우측에 담배나방이 고추 속에 있는 것을 찍은 사진입니다. 7월부터 고추 수확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많이 되는 대표적인 병해충이죠. 고추 탄저병을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탄저병반으로 흉측하게 나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고추 탄저병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자면 탄저병에 강한 품종도 없고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특효약도 없습니다. 관리,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탄저병 발생 시 농약 방제 요령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예방이 먼저입니다. 비 오기 전에 예방 위주로 농약을 살포해주면 비 온 후 살포하는 것보다 약 5배의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독은 오전에 하는 것이 좋으며 한 가지 약재만 사용하지 마시고 두세 가지의 계통이 다른 약재를 교대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저병이 걸렸을 땐 치료 효과가 있는 농약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7, 8월 비가 자주 올 때는 전착제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상공에서 권장하는 탄저병 전문약은 카브리오 유제와 프로퀴온 액상 수화제를 추천합니다. 예방과 치료 효과를 모두 겸비한 종합 살균제입니다. 고추 담배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나방은 한 마리가 약 300개에서 400개 정도의 알을 산란을 하고요. 알에서 나온 유충 한 마리는 성충이 되기까지 4개에서 11개의 고추를 섭취를 합니다. 담배나방의 가장 큰 피해 시기인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인데 이때 방제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다 키운 고추를 담배나방이 다 먹어버리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빨간 원에 애벌레가 있는데요. 이놈이 담배나방 유충입니다. 고추 속을 파먹고 자라는 중입니다. 거의 다 자란 큰 유충이 저 안에 있네요. 이 사진을 보시면 빨간 원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것으로 보이시나요? 위에 검은색으로 변색되어진 것은 설계격이 증상이 심하게 와서 검게 말라버린 것이고 밑에 구멍은 담배나방 유충이 뚫고 들어간 흔적입니다. 담배나방은 유충 한 마리만 잡아도 고추가를 4개에서 11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특히 담배나방은 고추 속으로 들어가 방제가 어려운 만큼 침달성 있는 효과를 지닌 약재를 처리해야 되는데요. 한국상공에서는 N유충 액상 수화제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나방 전문약이고 담배나방 방제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약재입니다. 담배나방 방제만 잘해도 다른 고추밥보다 10근은 더 딸 수 있습니다.